이강입니다. 저번 주 과제 다 했나요? 안한 사람 머리 박아. 콩 박아. 안 봐도 돼? 특강 다 들었나요? 사진 찍어 올리고 어디까지 들었어? 니는 언제? 문법? 그럼 문학 개념 받았나? 그냥 문계 들으면 되겠네. 주화는 박어. 들어야 돼. 그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러니까 이거 검사하고 있잖아. 근데 주입은 이렇게 힘들면 안 돼. 뭐 해야 돼, 우리? 그 단어 테스트 다 해야 돼. 거기는 문학, 문법, 현대시 이런 거 니네 엄청나게 잘 적어야 돼. 이거 테스트 할 거지. 이건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5개 이상 되는 애들이 그 특강을 안 들었던 거고 안 해왔던 거예요. 이게 진짜로 마이너스 5개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테스트하는 용어들이. 그렇게 가자. 내가 이렇게 작년 애들 중3에 이렇게 만든 거야. 그냥 계속 외워, 외워, 써, 외워. 막 주입시키고 올라가니까 되는 거라서. 자, 우리 저번에 감상 문제 했었죠, 이거. 우리 감상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죠. 그죠? 그러면 요 안이 뭐야? 이거 내재. 그 여기가 뭐야? 여기가 외재. 요게 뭐냐? 요게 이게? 아이고. 이거 적을 수 있니 너희들 이거? 이거 안 보고 적어봐 지금. 시작. 자, 가보자. 이게 뭡니까? 작가 표현론. 여기는요, 현실 반영론. 여기는요, 독자 효용론. 해서 이게 외재 세 가지. 내재는 뭐야? 내재는 뭐 이미지라든지 심상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내재, 외재적 감상,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요세 가지. 이걸 감상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재적이라는 것은 독립된 작품 자체만 초점. 작품 자체만 초점. 요게 그래서 우리가 내재라고 하고, 이제 외재라고 하는 것은 작가, 현실, 독자 중 이렇게 들어가는 외재적 요소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내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절대론적 관점.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말도 외워야 돼? 너희 학교 선생님이 내재라고 주지 않고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줍니다. 왜? 너희가 아주 내재내재를 외우고 오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내신형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내재 혹은 절대론이라고 한다. 내재가 절대론이다. 그러면 나보고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영변의 학사 이럴 때 민요조 율격 나왔다. 이게 왜 민요조 율격이니? 원래 민요조 율격은 뭐죠? 음수일률은 7호조 몇 음보? 3음보.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민요조 율격.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는 뭐니 솔직히? 육사조잖아. 아리랑 아리랑 육 아라리요 사잖아. 그래서 육사나 75나 다 그놈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 뺐다고 확 틀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한두 개는 뺄수 조정 가능하다. 이게 민요조 율격. 7호조 3음보 나보기가 역겨워 7 가실 때는 5 말하는 7 5 그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1 2 3 3음보. 그리고 여성적 어조는 어디서 나와? 뿌리 우리다에서 나온다. 여성적 어조. 자, 요렇게 이 시를 보고 요렇게 이해하는 것은 무슨 관점이다? 이거를 내재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뜻인 거겠지? 그다음, 자, 외재적 관점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표현론적 관점.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뭐 누가 표현? 독자가 표현하는 거야? 작가가 표현하는 거야? 작가가 반영은 뭘 반영하는 거야? 현실. 효용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효용성은 독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글쎄, 작가 표현론은 뭐니? 작가의 사상, 감정, 내면 세계, 작가의 가치관, 작가의 성격 이런 걸 보니까
작가를 엄청 연구한 다음에 이 작가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작품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 대한 부분인 거지 이거는. 방역론은, 반역론은 뭐야? 그가 처했던 역사가 막 군사 독재 시절이냐 일제 시절이냐 산업화냐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따 이런 상황이니까 이 작품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효용론은 뭐야? 독자에게 교훈이나 감동, 미적 쾌감 등을 독자는 이런 걸 얻지 않았을까? 독자 효용론. 감상.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 이게 신동엽인데 개그맨 아니야. 개그맨 아니야. 이건 4.19 혁명이니까 언제겠니 이거 신동엽은. 이승만. 이승만 그때 쓴 시야. 그죠? 왜 살구가 왜 중요하죠? 대학생들 고려대 대학생들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 이승만 집 투쟁 민주주의 막 갔으니까 경무대 앞에 경찰들 총 쐈잖아요. 죽은 거예요. 죽은 자기 친구들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리운 내 친구들 다시 찾을 수 없어 이승만 정권이 싸 죽였어 화사한 그의 민주주의의 정신에 있는 그의 꽃 산의 언덕에 어딘가는 그의 정신은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거야 라는 그의 이 시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시대적 상황으로 가면 현실 반영론 쪽 관점에서 여기 나온 애들이 다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희생된 열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 현실 반영론입니다. 이건 이 작품을 외재적 관점으로 본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많이 설명할까? 고1, 고2, 고3 내내 나오는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산 겁니다. 그러면 요거 보자. 요거 뭐니 이거는? 자 시작. 이거 뭐야 이거? 독자 효용론. 여기는요. 현실 반영론. 이렇게. 여기는 내재적 접근 방법 감상한 태도로 보기 어려운 건 뭐니? 해봐. 4번. 이는 뭐야? 현실 반영론이죠. 나머지 얘랑 얘랑은 다 뭐예요? 이거는 내재적인 거고요. 여기 나오는 구름하고 바람이 뭐겠니? 2차 속성. 뭐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뭔지 아니? 인생의 방황이에요. 방황. 얘서 담배 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 지금 담배 물고 있네. 순간 하얀 거 사탕 꼭지. 나 담배인 줄 알았습니다. 어울려. 어울리는데? 담배 피는 모습이 어울려. 진짜 꽃은 이렇게 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죠? 냄새 안 배기려고. 안 펴봤냐? 진짜 꽃은 어떻게 펴? 진짜 꽃은 담배 집게 집게로 담배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핍니다. 왜냐면 시험장 들어갈 때 학교 들어갈 때 선생님들이 일로 와봐. 자 쉬우. 아, 참고로 선생님 담배 안 펴요. 한 번도 안 펴봤습니다. 그렇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안 걸리려고 집게에다가 담배 불어가지고 깨끗하다 이거. 그리고 폐브리지 얼라 뿌리고 가자. 그지? 그래서요? 그리고 사탕 먹고. 딱 3대 요소가 있죠. 폐브리지 딱 뿌리고. 그래도 냄새 나요. 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새끼들 냄새 담배 피고 와. 아이, 부처님 담배 많이 피워 남자애들. 내가 담배 안 피잖아. 그러니까 내가 담배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 그래서 쉬는 때 공부 막 하다가 고3 애들은 자 쉬었다 하자 담배 피고 와. 그 애들 되게 좋아해요. 와우. 밑에 가서 담배 딱 피고 딱 올라옵니다. 고3 됐죠. 자 요 한 더 할게. 저 빈추러이라 너무 많아가지고 하는 거야. 자 음성상징어 다 했던 거죠. 이거 뭐니 이거 의성어 의태어. 이거 뭐 하는 거다 얘들아. 이거는 흉내낸다고 했었죠. 소리를 흉내내거나 아니면은 행동을 흉내내거나. 소리 흉내내면 의성어, 행동을 흉내내면 의태어. 이거 음성상징어라고 했고 원래 음성상징어는 어디에 들어가는 개념어다 이거? 운율입니다. 운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성 상징은 원래 뭐가 생긴다? 리듬감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둥둥둥둥은 의성어야 의태어야? 의성어죠. 뭐 둥둥둥둥 몸짓을 해봐. 둥둥둥둥. 그 모양이 떠올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의성어야. 그래서 이거 의성어냐 의태어냐 물어보는 것도 있고 음성 상징어라고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의성어랑 의태어를 구별 못하는 단어도 있긴 있습니다. 뭐가 있지? 있는데. 자, 색채어 갑니다. 색채어, 색깔, 푸른, 흰 이렇게 크레파스 색깔, 색채어, 색채어. 이거 보자. 이거. 자, 바다는 색채어야 아니야? 얘는 색채어가 아니에요. 왜? 푸른 바다라고 안 써 있잖아. 얘는 그냥 뭐니 이거는? 색채 이미지입니다. 색채 이미지. 이해됐죠? 바나나는 색채 이미지야. 맞죠? 노란 풍선은 얘는 색채어도 되고 색채 이미지도 되겠죠? 그러니까 색채어는 정말 색깔 용어가 있어야 됩니다. 컬러가. 그 다음 자 시적 긴장감 이거 많이 나오지 얘들아. 독자력은 시를 끝까지 주의 깊게 감상하게 하는 거야. 주의 깊게.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함축이나 생략이나 대립이나 시적 분위기 조성이라서 시적 긴장감이 형성되라는 것은 시가 시답다 혹은 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시적 긴장감인데 이 긴장이라는 단어가 되게 긴장되잖아. 이게 뭐 너버스 막 떨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시가 시답게 만드는 모든 건 다 시적 긴장감. 그러니까 역설법을 이용해 시적 긴장감. 역설법만 검토하면 되는 거야. 반어법을 이용해 시적 긴장감. 반어법이 있냐 없냐지 시적 긴장감은 무조건 있는 거야. 물론 이럴 수 있지. 소설가 가지고 시적 긴장감 하면 틀리겠지요. 그죠? 시가 시답다라는 거고 시적 긴장감은 주의 깊게 하는 그 앞에 모든 요소가 있으면 다 긴장감은 느껴지는 거예요. 수업 긴장감. 그럼 이제 수업에 집중하게 하는 모든 기술들이 다 수업 집중관이라는 뜻인 거야. 근데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웃긴 건. 근데 이 말은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앞에 단어가 중요한 거지. 그다음 행간걸치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우리 한이가 잘랐다라는 거니까 그리워에 붙은 거지만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원래?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해야 되는데 그 한이를 밑으로 뺀 겁니다. 이거를 행간걸침 혹은 시행걸침이라고 한다. 행간걸침 시행걸침 행간걸침 시행걸침. 그 다음 대비 상반된 점을 견주어 비추하는 걸 대비라고 한다라는 거. 그 대비는 다른 말 뭐야 이거는? 대조 색채 대비, 과거 현재의 대비야. 이 대비 대조가 왜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네? 대비 대조가 왜 자주 쓰일까요? 왜? Why? 대비 대조를 설명은 깊게 안 하죠. 반대인데 뭘? 너희가 알고 있는 제일 대비 대조가 뭐니?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비가 뭐야? 너희 인생에서. 와우. 멋있는 문학적인 대비죠. 아주 철학적입니다. 철학과 갈 거니? 어울려요? 또 뭐가 있을까? 대비 대조 뭐 남과 북 예루살렘과 이슬람 유대인과 이슬람 대비 대조 상반되는 관점이 아주 극렬한 엄마 아빠 잘 통하니? 뭐 한 건으로 둘이 의견 확 다르죠? 엄마 아빠는 그래서 하나 여행 가자 둘이 확 다르고 애 학원 보내자 의견이 확 다르고 이게 엄마 아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비 되게 중요한 거야. LG 삼성 혹은 애플 삼성 이런 것도 다 대비 대조. 이 대비 대조를 하면 뭐가 좋게 해요? 이거죠. 이거 주제가 바로 강조돼요. 그래서 대비 대조가 편한 거예요. 됐죠? 이런 거 향토적 정감 방언. 자 명시적이 뭐야? 명시적이 드러났다는 뜻인 거겠지? 청자, 명사형, 연쇄적 표현, 연쇄법, 상승과 하강, 역동적 분위기. 이 역동 알지 이거? 역동하고 또 뭐 있어?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빠르고 세고 큰 거 역동적 이미지, 움직이는 거 동적 이미지, 조용한 거 정적 이미지. 이 개념 구별할 줄 알겠니? 역동, 동적, 정적. 역동적, 동적, 정적. 자, 그다음
향토적 정감 이런 거, 명시적이라는 건 명시적 딱 드러났다, 시상의 집약 한 곳에 모였다, 시상의 집약 한 곳에 모였다, 역동적 이미지 휘달리니까 역동적 이미지, 상승 혹은 하강 됐습니까? 너무 쉽죠? 여기 표현법 두 개 시작해봐. 몇 번, 몇 번? 2번하고 4번.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좋아. 자, 아직 안 끝났어. 근거 찾아봐, 근거. 근거 표시해봐. 잘했어. 자, 행간걸침은 여기처럼 요거, 그 다음에 역설은 요거죠. 괴로웠는데 행복하대. 미친 거 아니야? 이 말 나오면 역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들아, 역설에는 뭐 있다? 엄청난 깊이의 이치, 진리가 있다가 역설이야. 그러면 여기는 무슨 역사, 이치가 있는 거니? 왜 괴로워? 뭐 십자가 못 박혀서 얼마나 아팠겠니 여기다. 자, 어? 이렇게. 그리고 이걸 또 더 잔인한 게 이제 거꾸로 매다는 나쁜 새끼가 있죠. 이거 이제 뭐 잔인한 거예요. 뭐 인간의 잔인함이야 뭐. 근데 왜 행복해? 그 당시에 있었던 인간과 그 앞으로 하는 후세까지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대신 아버지 나 죽여. 그 대신에 앞으로 태어난 모든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나를 믿으면 나 목사님 된 것 같다. 목사님 아니 생긴 목사님이지만 생긴 거 목사 같죠?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옛날 전도사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생긴 거는 지금 목사겠죠? 흰머리가 있으니까 나 이 예수 그리스도 믿사옵니다만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진대. 얼마나 쉽니 이거? 근데 그 말이 안 나오죠.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기독교고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야, 이 역설에 얼마나 큰 이치가 담겨 있는지 보라는 뜻인 겁니다. 그게 역설. 됐지? 뭐 됐어. 뭐 이런 거 지규법 됐고. 아이고, 여기까지. 첫 단계 하겠습니다. 1분간 인출.